이거 테이프 아닌가 테이프? 이거 뭐지? 박명수 TV? 뭐지? 유재석 TV가 뭐야? 오늘 유재석 TV야? 나 게스트도? 이거 정준하 TV야? 뭐야? 아 귀엽게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에 나만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리얼리 좋겠네. 짠! 지급된 테이프 두 개가 녹화되는 동안 정준하의 카메라 전원을 꺼라. 지급된 테이프 두 개가 녹화되는 동안 노홍철의 카메라 전원을 꺼라. 하하의 카메라 전원을 꺼라. 정영돈의 카메라 전원을 꺼라. 박명수의 카메라 전원을 꺼라. 길의 카메라 전원을 꺼라. 유재석의 카메라 전원을 꺼라. 준하 형, 저 카메라 끄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원이 있어요. 어디요? 아, 이 뒤에 고거를 끄면... 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저 전원 버튼이 있네.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테이프. 상대방의 테이프로 나의 촬영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단, 카메라가 꺼져도 클로징 촬영까지는 퇴근할 수 없다. 마지막 한 명에게는 TV 수신료를 드립니다. 아, 꼬리 잡기네. 이거 추격전이네. 아, 왜 또 준하 형이야. 아, 왜 또 준하 형이에요. 이렇게 손쉬운 상대를 또. 잠깐만, 그러면 누군가 나를 또 끌어올 텐데. 잠깐만, 재석이 형 카메라 전원을 끌어고요? 그러면 재석이 형 방송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저 하차라고요? 아니 뭐 임인가요 저?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 왜 하필 노홍철이야? 아니 길이나 하를 줬어야지. 그 다람쥐 같은 애를 어떻게 잡아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야, 하, 예, 제 친구잖아요. 아, 나 이 친구 아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해야죠, 예. 어떻게, 어떻게 되면 뭐 해야지. 오늘 이분도 지금 같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아이도 내가 지켜야 된다고요? 자리 보자. 어, 쉽네. 명수 형을 잡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감독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명수 형 바로 옆인데? 상대방이 약간 잡히는 사람은 그 자리 퇴근이에요. 길부터 갑시다, 길. 근데 길이 방송 분량 많이 나온 재성 형을 하실 분. 아, 너무 재성 형은 사실 너무 체력이 좋아서 아, 부담스러워 사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 무한도전 TV 속의 TV, 아, 드디어 유재석 TV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전녀의 무한 도전!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TV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재석 TV, 유재석 방송국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준하 TV는 얼마 만에 네, 끝이 날 것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석이 형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형님 지금요. 아, 난 정말 열심히 잘 찍어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라도 재석이 형 전원을 끄면요. 이건 그냥 게임이니까요. 그래도 이해 못 하시겠죠. 알아요. 가만있어 봐. 이거 지금 일단 작전을 짜야 되겠네. 동철이한테 바로 전화해서 자문을 구하는 척하고 그럼 내가 자기 TV 전원 끄는 거라고 생각하면 전화 할 거라고 생각하겠어. 감옥조차도 지금 방금 끝내고 왔는데 전혀 기원하지 못하고. 어, 전화를 안 받는데 이거 이러면 얘가 진짜 난 줄 알 텐데. 이거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홍철이 이거 난 줄 알고 도망다니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얘가 받아야 지금 내가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정준하한테 전화하면 또 정준하. 바로 그냥 기동력 있게 그냥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냥 어? 준하 형 뒷덜미를 딱 줘. 어 뭐야? 이럴 때 그냥 카메라 전원을 팍 꺼버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준하 씨가 가는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야 어디로 옮겼을 것 같은데. 아 예 그럼요 예. 아 이거 지금 얼마 썼습니까 지금 테이프? 예?
어 이거 좀 빨리 저 지금 예. 누구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예? 유재석은 언제 어디서 찍어요? 유재석은요 제가 예.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패션은 정형돈 아리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좋은데 어 명수 형 얘기하다 보니까 다 와가는데. 아 누가 나를 쫓아오고 있지? 누굴까? 홍철이 아니야? 아. 와, 형돈이. 어디신가? 어, 사모님, 어디입니까? 아, 맞다, 오은님이시구나. 사모님, 어디예요? 저예요, 오은님.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합칩시다. 우리 요즘 둘이서 우리 무한도전 다 해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유재석입니다. 거짓말 하시네. 너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유누님을 잡느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진실을 얘기합시다. 알았죠? 일단 끊어봐요. 잠깐만요. 일단 끊어봐요. 어, 야, 웬 대박. 아니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근데 벌써 이렇게 명수 형 테이블 뺏어도 되나? 하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빨리! 누가 날 잡으러 올까? 지금 저 분위기가 멤버의 번호를 끌기 위해서 지금 다들 떠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잡힐 수는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좀 차를 좀 떠보겠습니다. 예. 정주다가 나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응? 어, 길 전화 왔다. 어, 영수야. 어디야 너? 아니 왜냐면 빨리 우리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애들 잡아야지. 야 우리가 이게 보니까 아 되겠다. 마지막에는 꼭 노홍철이 배신을 해가지고 막 요새 나 모른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일단 저기 중간에서 만나야 돼.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우리 안 따라와도 돼. 그 어디서 만날래? 형님이 정리 주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그럴게요. 들어. 야, 너 그 기계 샀어, 안 샀어? 뭐야? 기계. 야, 지금 그 감독님은 누구 찍고 있어? 아, 누구 상관이야? 내 감독인데. 나 잡는 게 아니잖아. 아니야. 형 보러 왔어요. 어, 그래. 네가 야, 어떻게 여의도 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잡힐게. 아니, 나 진짜 형 잡으러 온 거 아니냐니까. 뻥치시네. 진짜로 형이랑 힘합치려고. 근데 이렇게 날 잡아? 어? 지금 힘합치려고. 아니, 너무 반가워서. 됐어. 어차피 나는 나 찍어야지, 난. 명수 형 감독님은 도망갔는데. 아, 나는 저 가서 만나겠어. 아, 예?
누굴 만나? 사랑하니까. 빨리 가! 아니, 빨리 가! 아니, 시스템이 돌아가는 프로가 어딨어? 아니, 시스템이 돌아가는 프로가 어딨어? 멤버를 잡아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 허달명 씨를 잡아야 되는구나. 야, 이 하하랑 준하가 전화가 왔었네. 그래, 하하가 먼저 전화를 했으니까 전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하는 느낌으로. 오, 전화 왔다. 괜찮아? 에이, 하하! 어디야, 어디야? 하하야, 어디야? 전화 못 받았어. 촬영하고 있어갖고. 어, 예. 우리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너희 그래. 카메라 감독님이랑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등을 맞대고 등을 맞대고 우리 서로 찍게 하면 우리는 촬영도 그래. 하고 버튼도 지키고. 너 그러면 오픈을 해. 누구야? 아, 내가 누구를 해야 되는지? 어. 나만 오픈할 수 없잖아. 또 너랑 같이 있으면 그럼, 내가 오픈할 수 있지만. 오픈해. 그럼 만나서 오픈할게. 너 어딘데? 나 압구정 우리 집. 알았어. 그러면은 어디서 만날까? 내가 압구정 가서 전화할게. 오케이, 알았어. 그럼 와서 연락해. 아, 가서 전화할게. 뿅!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네요. 예. 내가 갈까 했는데 본인이 오겠다고. 그러면 저도 그냥 제가 할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가 또 와준다고 하니까. 저 홍철이가 같이 연합해서 힘을 합치자고.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얘가 나면은 전화를 좀 해주겠지. 뭔가 어디냐고 너무 늦게 지금 전화를 한 거지.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났는데, 25분이 지났는데. 아, 이따 빨리 강남으로 가야 돼. 만약에 내 카메라를 끈다면은 이거는 정말 내 잘못이다. 할 말 없다. 내가 얘보다 진짜 떨어지는 거지. 기다려서 예, 오면은 그냥 꺼주고 약간 저희가 또 이 테이블 한번 보충을 하고. 그래도 또 준하 형한테 전화가 왔었으니까. 어? 전화 왔다. 어? 드디어 노홍철 씨가 전화가 왔습니다. 에이, 형 전화했었던데 형. 야, 너한테 좀 자문 좀 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형. 야,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내가 너한테 이게 또 의지하는 거 알지? 형, 어. 내가 형만을 지킬 거라는 거 알지? 아니, 난 너하고 전화 통화해서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너 나 어떤 거 같아? 형 느낌은 어떤 거 같아? 내가 아니, 형인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니, 뻔하지 않겠냐? 너를, 당연히 네가 나를 끄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뻔하지 않니? 그래서 지금 아, 불안해서 전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만날까?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둘까 일단은? 아, 만나야지. 어디야 너? 나 우리 동네야. 동네 어디? 여기 우리 아파트단지 버스용지야. 너 일단 거기 좀 압구정 동은 좀 있어봐봐. 일단 내가 그럼 갈게요. 알았어 형, 전화를 줘. 어이. 형 근데 그건 알아줘. 내가 형을 잡는 거면 내가 아주 어이 준하 형 나를 또 의심하네. 난 진짜 준하 형이 아닌데. 압구정 동으로 가야 되겠네. 일단 버스용지 전화 가면서 일단 지금 뭐 다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 거 같으니까 가로수길,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가로수길, 거리에 여러 가지 또 이 멋진 분들, 패션이스타들도 좀 만나보면서 인터뷰 몇 개 하면서 유인을 해봐야겠네. 안녕하세요. 저 압구정동으로 가주세요, 기사님. 홍철이가 아, 난 아닌 것 같아. 만약에 홍철이가 나면은 도망가야지. 진짜 홍철이가 나면은 난 지금 진짜 바보짓 하고 있는 거잖아. 아까 또 재석이 형이라면서요. 어디 그 청소 매력 다 건넸냐? 성고병원 쪽은 아니고. 잠시만 끊어봐요. 어, 옆에 달명 형이 왜 왔지? 저 형 진짜 못 뛰는데? 나 직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아니 저 왜 저기 있냐고. 형 진짜! 달명 형 진짜로! 아 진짜 명수 형도 없잖아. 진짜로 누구 찍냐? 누구 찍어?
눈치챈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 정준하 씨 보셨어요? 정준하 씨? 저랑 사진 찍고 가요. 어디로? 예? 유재석은 언제 어디서 찍어요? 유재석은요 제가. 네. 저랑 사진 찍고 가요. 어디로 갔어요? 정준하 씨 어디 가셨어요? 은행 오다가 이거 봤어요. 어? 은행 오다가 봤어요. 은행 오다가 몇 분 전에 보셨어요? 몇 분 전에? 지금 한 20분. 20분? 한참 지났네.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사진 찍으면서 유재석 씨 어디 있냐니까. 아까 5분 전에 여기 있었어요. 5분 전에요? 네. 뭐 타고 갔어요? 걸어갔는데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냥? 전화 받으면서. 홍철이! 그래. 홍철이 잡으러 가는 거야. 야 지금 벌써 예 안녕하세요. 제보가 세도를 하네 지금. 가다가 만나겠는데? 특히 5분 전에 이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다. 응? 그 정준하 특유의 향수 냄새가 잠깐만 이 근처에서 이거 진짜 향수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야 준하 향수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 정준하 향수 냄새 있는데 이거? 아 진짜인데 진짜? 아 농담이 아니라 정준하 향수 냄새 났거든. 자 정준하 TV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